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메가스터디에서 영어를 가르치고 있는 저는 엄지쌤입니다. 오늘은요, 예비 고1 학생들을 위해서 영어 어떻게 공부하면 되는지 딱 정해드리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우리가 이제 영어 공부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면 이 영어 공부가 뭘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좀 봐야 되잖아. 영어 공부의 분야는 총 4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문, 어법, 그리고 독해, 어휘. 이렇게 여러분들이 아마 어떤 선생님의 커리큘럼에 들어가도 보통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근데 구문이 뭐야? 어법은 뭐야? 문법이랑 어떻게 달라? 궁금하잖아. 그래서 이 용어가 어떤 의미인지 먼저 정리를 해볼게요. 구문은 해석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확하게 해석하는 게 엄청나게 중요하거든. 단어 뜻을 요렇게 요렇게 조합해가지고 때려 맞추던 시절은 이제 끝난 거야. 그렇게 해버릇하시면 고등학교 때는요, 문장의 의미가 굉장히 복합적이고 어렵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해석이 나와버릴 수 있어. 그래서 정확하게 얘가 주어, 얘가 목적어, 이렇게 의미 관계를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문법과 의미에 맞는 문장을 의미에 맞춰서 내가 올바른 문법을 쓸수 있는가 이걸 묻는 게 어법인데요. 여러분들 이미 알고 있습니다. 우리 스탑 다음에 투부 정사, 스탑 다음에 ing. 둘다 문법적으로 맞아. 그런데 야, 그만 좀 먹어. 어떻게 말해? Stop eating. Stop 다음에 ing를 써야 그 의미에 맞는 문법이 되는 거지. 요런 걸 묻는 게 어법입니다. 선생님들, 고등학교 선생님들의 모든 어법 강의나 문법 강의는 다 어차피 어법이에요.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문장이 말하는 바. 아니, 이 문장이 한국말로 분명히 되어 있는데, 근데도 이해 안 되는 문장들 있지. 어려운 글 읽어보면 그런 거 있을 거야. 뉴스 들어보면, 저게, 한국말로 다 들어왔거든? 가나다라 다 알겠거든? 근데 그게 뭔 뜻이야?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경우 있습니다. 그런 걸 공부하는 게 바로 독해예요. 다시 말하면 이 문장의 의미, 이 문장이 앞 문장과는 어떤 관계인지, 이 문장은 왜 쓰인 건지, 이런 걸 공부하시는 게 바로 독해입니다. 그래서 중학교 때까지는 해석이나 독해나 고개 보고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 고등학교에서는 그게 아니다. 그 문장 간의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 독해다. 자, 그리고요, 단어. 단어 지금 엄청나게 많이 쓰여 있지. 일단, 최대한 많은 단어를 외우셔야 돼요. 그건 당연한 거고. 단어 뜻, 단어 뜻, 단어 뜻 해가지고 그냥 대충 외우면 되는 게 아니고, 단어에 뜻이 5개 나왔어.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 아, 그 중에 2번, 너 2번 뜻이 좀 이쁘게 생겼네? 너 2번 뜻만 외워줄게.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4번 뜻, 5번 뜻이 시험에 나오더라. 그래서 다이어는 다이어의 의미 다 공부하셔야 돼요. 어떻게 외우냐? 원래, 그 단어가 하나의 뿌리 뜻이 있어. 거기서 확장되어 나가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 의미들의 확장의 과정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요런 건 혼자 하기는 어려워요. 강의를 들으시면서 하시는 게 좋고. 플러스 유의어, 반의어, 파생어까지 하나의 단어가 비슷한 뜻으로는 어떤 단어들이 있는지, 반대 의미를 가진 단어들은 뭐가 있는지, 이 단어를 형용사로 만들면 어떻게 생기는지, 반대말 만들려면 앞에 뭘 붙이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 파생형인데요. 이런 것들까지 싹다 공부를 하시는 게 고등학교 어휘예요. 이런 걸 혼자 할수 있겠어? 없어요. 굉장히 힘듭니다. 단어책을 보더라도요. 단어책에 그런 것싹다 아주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 있잖아. 근데 그거를 내가 정신적으로 그걸 다 챙겨서 읽는다는 게 굉장한 노동이야. 그래서 그건 혼자 하기가 되게 쉽지가 않다. 그래서 선생님이 강의를 좀 추천을 드릴 거예요. 이대로 공부를 하는데, 그 중에 뭘 들어야 되나? 첫 번째. 선생님 강의 중에 엄지척 문장 해석 기본편이란 강의가 있어요. 문장 해석. 해석이 달려있는 거딱 보이시죠? 네, 제가 구문 강의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주어 동사부터 찾도록 해드리고, 거기에서 플러스. 수식어도 해석하고, 더긴 수식어도 해석하고, 더 복잡한 문장으로 점점 넓혀갈 거니까, 내가 정말 노베이스예요. 하셔도, 들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플러스. 선생님 강의 중에 중학교 기초문법 총정리라는 강의가 있어요. 중학교 보이죠? 응. 중학교 문법이랑 고등학교 문법이랑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중학교 때 배운 내용이 기본 베이스고요. 거기서 조금 더 심화되거나 조금 살을 붙이는 정도예요. 그래서 중학교 때 문법에 빵꾸가 나 있으면 안 돼. 그런데 빵꾸가 많이 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빠르게 채울 수 있는 강의가 중학교 기초문법 총정리 강의입니다. 강추하고요. 그 밑에 능률복합 어원편 강의. 요렇게 세 개를 들으시면 이게 이제 기본이에요, 기본. 고1이 일단 공통으로 요세 개는 들어줘야 된다. 선생님, 독해는 안 합니까?
독해는 2학년 때부터 하시면 돼요. 자, 근데 이걸 다 들었어요. 3강 다 들었는데요. 어떻게 하죠? 그러면 요걸 들으세요. 선생님이 구문 강의라고 했잖아. 구문은 해석이라고 했잖아. 이 문장의 구조를 잘 알면 해석이 잘될 뿐만 아니라 영작도 할수 있어요. 당연한 거 아니니? 그래서 영작. 서술형 강의를 이어서 들으시면 됩니다. 얘도 이제 구문 강의에 속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법. 고등학교 문법도 알아야 될거 아니야. 고등학교 문법은 요거. 엄지척 수능 문법으로 바뀌어요. 이 수능 문법 기본편 요거 들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능률복합 어원편은 계속 공부해야 되는 거야. 계속 복습하시면 돼요. 이거를 그냥 다 들었어? 그럼 또 처음부터 또 들어. 또 처음부터 또 들어. 2학년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우려 먹으면 됩니다. 사골국처럼. 자, 전체적으로 몇 강으로 되어 있는지 설명해 드릴게요. 아까 선생님이 처음에 이건 기본이다라고 했던 거. 여기가 기본. 그리고 이제 다 들었어? 그럼 여기까지 들어라 라고 했던 이 심화. 총 문장 해석 기본편 14강. 짧지? 그 다음에 기초문법 중학교 강의. 중학교 기초문법 총정리 강의 10강. 엄청 짧죠? 부담 없습니다. 이두 개를 빠르게 다 들으세요. 그리고 나서 넘어가서 서술형 강의 총 30강입니다. 근데 30강이 좀 많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 서술형이 고등학교 내신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 아시죠? 이 고등학교 내신에서는 서술형 잘못 맞추잖아? 그러면 1등급은 꿈에도 못 꿔. 거의 3등급 출발입니다. 그러니까 저 강의는 들어주시는 게 당연히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수능 문법 기본편. 얘 16강이에요. 그러니까 문법이 총 26강인 거야. 26강 그렇게 부담스러운 강의 수는 아니야. 그러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고등학교 그리고 중학교 때 필요한 문법 다 정리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구문도 내가 해석을 잘할 수 있게 되고 거기에 영작까지 할수 있게 된다. 그래서 이렇게 가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능률복합어원편은 60강인데요. 겁먹지 마. 60강, 60시간 어떻게 들어야 할수 있는데 60시간 아닙니다. 한 강에 한 30분 정도 되고요. 아까 선생님이 말했듯이 다이어, 파생어, 유의어, 반의어까지 싹다 정리해드리고 여러분들 머리에 남도록 뭐 농담을 하든지 그림을 그리든지 막뭐 이런 거막 보여 동작으로 보여주고 난리를 치니까요. 여러분들은 그냥 편하게 웃으면서 들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나는 정말 욕심이 많아서 나 독해하고 싶어요 하는 친구들 있을까봐. 그냥 살짝 써봤어요. 여기 캡처하셔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공부 계획 짜실 때 요거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럼 내가 지금 강의까지 다 추천해준 거잖아. 다 정해줬어. 그럼 여러분들은 이제 뭐만 하면 돼? 내 계획에 맞게 끼워 넣으시면 돼요. 지금 첫 번째 위에 있는 애들을 공부하는데 총 84강입니다. 어휘까지 포함해서. 그 다음에 이 밑에. 얘네들 있죠? 아이고, 얘네들. 얘네들이 46강이에요. 나는 요두 개를 다 하겠다 하면 총몇 강인지 확인하셔서 일주일에 몇 강씩 들을지, 3월까지 몇 주가 남았는지 확인해 보세요. 11월부터 2월 말까지 총 17주입니다. 내가 세봤더니 17주. 17주 동안 일주일에 몇 강씩 공부할 수 있지? 나 수학은 몇 시간 해야 되지? 뭐 국어는 몇 시간 하지? 그럼 영어에다 쓸수 있는 시간 몇 시간? 그러면 나 하루 일주일에 몇 강? 이런 식으로 정하시면 돼요. 선생님이 아까 대충 보니까 이것만, 1번만 할때 일주일에 한 5강 정도 들으면 돼요. 그러면 하루에 한 강씩. 그러고선 주말에 쉬면 되는 거. 그럼 나는 주말까지 해서 뭐 하루 두 강씩 들을래요? 하면은 충분히 들을 수 있죠. 그냥 이렇게 해서 본인 스스로 계획을 잘 짜보도록 하시고요. 우리 예비고 1에 오신 거 환영하고 우리 다음에 또 좋은 캐스트 그리고 강의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